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입니다. 오늘은 1987년 정묘년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의 미리 보는 내년 운세,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어떻게 운이 진행될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녹음의 품질을 위해서 선풍기를 끄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제 영상에 힘을 보태주세요. 좋아요, 구독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36도입니다. 7월에 이렇게 띠별 운세 올리는 거를 제가 2년 만에 하고 있는데요. 7월에 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7월 대서가 지난 다음에는 대서 직전부터 금기운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를 양성하기 위한 음의 운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운세를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던지겠습니다. 자, 점사 결과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말 그대로 점사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깨끗한 종이 하나 준비했고요. 점사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둡니다. 윗개는 바람이 나왔고요. 아랫개는 하늘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효가 변경이 돼서 네, 제가 보는 것은 육효가 아니라 주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대의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주역점을 쳤었고요. 주역은 철학이기도 합니다. 형태는 이제 점서로 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철학의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자, 우선은 지금 괴가 다 나와서 이제 풀이를 해볼 텐데 윗개 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산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랫개 하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괴들을 이제 통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상반기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로 출발을 했고 하반기는 이제 크게 쌓는다는 대축, 즉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업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소축지 대축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도죠. 토끼띠 분들, 87년생 분들은 들어오는 복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또 직업, 이 영역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두 배, 세 배로 더 들어와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순조롭고, 그리고 서로 이제 베풀고 양보를 하시니까 같이 하시는 동업, 혼자 하시는 사업 말고 동업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동은 궁금하실 거예요. 뭐 이사를 하신다거나 또 이직을 하신다거나 현금화를 하기 위한 상가나 토지, 주택 등의 매매운도 궁금하실 텐데 매매운도 혼자서 이기적으로 추진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로 주변과의 관계성을 더 고려를 하시는 상황이시고 나 혼자만 독식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 베풀고 양보하고 이런 흐름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만합니다. 그것이 이직이든 이사든 매매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조롭고 방해 작업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하시는 일 자체를 그만두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진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궁금하실 텐데 거의 웬만한 취직은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오디션이라든가 시험에 지금 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직에서 승진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뭐 경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검찰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승진시험도 다른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밀어줘요. 주변에 원조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굳이 방해가 있다면 이 괴처럼 풍천소축이 앞에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나마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산천대죠. 크게 쌓는 흐름이기 때문에 초반만 좀 노력이 필요하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올해 결혼을 또 염두하고 계신 분들,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혼을 미루신 분들, 결혼식 자체를 이런 분들도 혼사 자체도 굉장히 유순하게 흘러가는 흐름이고 송사가 또 묶여있는 분들, 소송, 대립관계가 지금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는 소송은 괜찮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인 경우는 유리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 소송을 걸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과정 자체가 고달프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하는 흐름으로 가실 성향이 크시고 그래도 굳이 억울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겠다. 계속 이 싸움을 지속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유리합니다. 결과 자체는 유리합니다. 나머지 건강이나 이런 건강, 또 어떤 여행, 이동, 일반 쉼을 위한 여행 같은 경우도 아주 길하고 좋습니다. 이건 이제 띠별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운 자체는 따로 보셔야 되시고요.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체 띠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띠별 자체가 방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2022년에 나는 꼭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 이번엔 꼭그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또 주사위가 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12달의 흐름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자,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볼건 아니라서 그냥 편안하게 양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펼쳐보겠습니다. 총 12장 뽑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 뽑았고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안 보이는 각도는 제가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괴의 이름이 뇌산속가라고 하는 괴입니다. 윗괴는 천둥번개, 아랫괴는 막히는 산인데, 그림에 보시면 내 그림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내 그림자는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욕심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껴야 하는 상황이고, 1월달 상황 자체가 토끼띠 분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새해가 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어려울 수가 있고, 1월달에는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동하시는 것도 조금 참으셔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창업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참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가는 돈이 이 1월달에는 좀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끼셔야 하는 상황이시고, 사람들 간의 관계, 또 이런 대인관계나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의심하시게 되고, 사소한 어떤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 같은 상황은 스트레스 관리에 좀더 치중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명리적으로는 새해가 들어오는 2월달 오늘 볼 텐데, 요건 이제 진위례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손바닥을 지금 위아래로 맞댄 괴가 보이실 텐데, 이건 이제 천둥번개가 위아래로 겹친 상황이에요. 천둥번개는 어마어마한 힘을 뜻하고요. 놀랄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좀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카메라의 정자세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것저것 일을 벌이시기가 쉬운 상태예요, 이 2월 달에는. 1월달에는 기다렸지만 2월달에는 막 여러 가지 멀티로 움직일 수도 있고 투잡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거창합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안일하게 현실적으로 보지 못해서 너무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막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경쟁자나 아니면 저작권 부분에서 걸릴 수도 있고 내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먹이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속이 떨어지는 달이죠.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중함, 진지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괴의 의미대로 진짜 모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자, 그럼 이제 2월달 끝났죠? 이제 3월달 가겠습니다. 요게는 참 자주 나왔던 갠데, 그,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입으로 딱딱딱딱 씹어서 단점을 고쳐야 되고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윗괴가 태양이고 아랫괴는 천둥번개예요. 서합이라는 의미답게 이 카드 그림이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씹어서, 딱딱딱딱 씹어서 습관을 바꾼다. 입을 다문다. 요런 의미가 있죠. 3월 달에는 일을 시작하시거나 판을 벌이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달인데, 아직 조금 망설여지는 일들 같은 경우는 손을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관계만 손을 대시는 것이 좋고, 열심히 추진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내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같은 경우는 나의 단점까지 너무 비슷해서 혐오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양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내 상대방이 싫어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거울처럼 투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싫어지는지. 아, 저 사람에게서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에 올라와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활기가 넘치는 달이긴 한데요, 이 3월 달이. 너무 의욕이 넘쳐서, 너무 또 나의 습관대로, 나의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을 자제하셔야 돼요. 술 드시는 거, 회식, 술, 음주, 약물, 또, 막 맛있는 음식 보면은 막 지나치게 달려들어서 그 음식만 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주로 식습관에 관련된, 뭐, 이제 봄이니까, 식중독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먹는 음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양력으로 4월달 볼 텐데요. 요 4월달은 윗개는, 잘안 보이시죠? 윗개는, 여기 보시면 호수. 그리고
그리고 아랫께는 막히는 물이 들어와서 택수곤이라고 읽습니다. 이 괴 이름 자체가. 이제 양력 4월달 같은 경우는 휴일은 좀 적어지고 행사가 많은 5월을 위해서 현금을 좀 아껴서 축적해 놓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제 상반기 중에서는 첫 번째로 고비가 되실 수 있는 달이에요. 택수곤이라는 것 자체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내 위치를 감내해야 되고 상황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유혹이 또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어떤 가치가 없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감언이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뽑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데 어떤 청탁이 또 몰래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 대인관계나 연인관계에서는 명분이 없는 끌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과로를 피하셔야 되실 것 같고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5월은 윗괴가 천둥번개고 아랫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땅이 나왔습니다. 뇌지애라고 읽습니다. 이 뇌지애괴 같은 경우는 지금 힘차게 말이 천둥번개가 치는 하늘을 뒤로 하고 달리는 형상이 보이실 텐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달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미래를 예비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돈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5월달은 좀 초조해질 수 있어요. 결과가 빨리 안 보여서.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셔도 되고 또 이직하셔도 되고 이사를 추진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도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금세 회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천둥번개의 힘으로 의해서 그렇고 이제 또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 달 보겠습니다. 아, 6월은 4월 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땅이고 윗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고 아랫괴가 태양입니다. 나의 태양이 진다는 거예요. 나의 운이 잠시 고개를 감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화명이괴가 나왔다고 한다면 한번 지금 멈추고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절제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의미가 크거든요. 금전 자체는 5월달에 이제 많은 돈들이 오고 갔으니까 주춤해요. 결핍이 예상됩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소가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말 그대로 비밀이 생기는 거죠.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내 비밀을 좀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안 좋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반기 운이 끝났고 이제 7월달 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도록 볼 텐데 여신이 등장했죠. 이 괴의 이름은 권위지라고 합니다. 윗괴 아랫괴 모두 똑같은 땅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뜻이고 땅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순리대로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은 휴가가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일이 있어도 내가 따라야 된다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들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섣불리 이제 동조하지 못하고 절절맬 수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양자택일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7월에도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던가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와요. 본인이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하기 힘든 일들, 버거운 일들, 결정 내리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와서 어쨌든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 네, 이제 8월달 운은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윗괴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온다는 의미고 아랫괴는 막히는 물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달림이 떠 있어요.
풀린다는 의미거든요. 어려움들이 흩어지고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슬슬 불어오면서 그동안의 어려움들이 눅눅듯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시게 되시면 상당히 괜찮은 그 성과가 따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흐름도 괜찮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달이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맡길 경우, 내 일 자체를 너무 일임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구설수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제대로 대인관계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할 시에는 본인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치과치료를 미뤘거나 또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 이 8월 달에 치료의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 운 보겠습니다. 9월에는 천풍고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윗괴는 하늘이고 아랫괴는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부분인데, 윗괴는 모두 양이고 아랫괴 하나만 지금 음입니다. 하나를 지금 건드려서 흐트러뜨린 상황인데, 천풍고라고 하는 괴 자체는 나쁜 괴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눈을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꽃잎이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구름이 이렇게 막 뭉게뭉게 흩어져 있죠. 드디어 내가 바랬던 어떤 기회,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드디어 밝게 되었다는 뜻이고 만났다는 뜻이에요. 햇님 달님이 빛을 잃었다가 다시 빛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무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원래 했던 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 사람도 새로운 사람보다는 내 사람들, 기존의 옛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나가는 돈이 상당히 큰 달이고, 이 천풍구계 자체가 9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쭉 오게 된다면 내 기분대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것에 깜빡 속아서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전체의 내 모습인 줄 알고 또 판단과 어떤 그 경영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항상 심각하게,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시고, 이 9월달 내내 대체적으로는 내 사람들도 내가 모을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오는 금전이나 어떤 기회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섣불리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가을이 끝나는 10월달도 보겠습니다. 10월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태양이 떴고요. 이게 불이 이제 태양이거든요. 아랫개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이제 쫙 추진을 해나가는 뜻이고, 대유라는 것은 큰 대자, 즉 뜻이 있다, 큰 뜻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의 상황 자체는 아주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또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기회도 그렇지만 금전도 상당히 풍족한 부분입니다. 하시던 일 자체도 굉장히 왕성해지고 확장도 가능하세요. 건물을 하나 더 올린다거나 프랜차이즈를 또 낸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자체가 확 일어나는 상황이시죠. 돈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여유도 그만큼 생깁니다. 일어설 수 있고 재기를 합니다. 주변에 내 뜻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또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는 달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 11월도 보겠습니다. 11월은 명리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되고 입덩이 들어오는데, 택뇌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윗괴가 호수를 뜻하고 아랫괴가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표정을 보시면 기분 좋아 보입니다. 밤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별이 떠 있고,
택내수 괴의 의미대로 보자면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제 그 10월달에 이어서 계속 좋은 흐름이죠.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연들도 들어오고 결혼이나 연애 관계도 상당히 좋아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11월달은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흐름이고 이제 연말 마지막 12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윗괴는 막히는 산이고 아랫괴는 태양이 있습니다. 12월은 행사가 참 많아요. 연말이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명리적으로는 이제 팥죽을 먹는 달도 끼어 있는데 겉모습에 치중을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엔터테이너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숨겨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속이는 일들, 이런 문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이제 사인을 하신다거나 부동산 일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전문가를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보다 넘치는 큰 프로젝트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본인 스스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끼고 하시는 것이 좋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아요. 낭비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12월 달은 전체적으로 1년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다음 해 운이 조금씩 들어오는 때거든요.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연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배우라든가 가수, 뭐 뮤지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때 너무 외향에만 신경을 쓰시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절제하셔야 되고 너무 그동안 1년 운이 좋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사치와 낭비를 하시게 될 경우 막 물건도 사재기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내 기분대로 갈 경우에 12월은 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하시던 흐름대로만 살펴오시면 1년 후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12달 흐름을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영상 더보기의 링크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분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